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서는 구혜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이시고 또 전 국정원 북한 담당 기획관이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 네, 미중 패권전쟁과 문재인의 운명을 또 집필하신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지금처럼 이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의 영향력을 느낄 때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책도 쓰셨고 하니까, 예, 예. 그, 이 중국의 패권. 예, 예. 그 사람들은 타고난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예, 예. 예. 미중 패권 전쟁과 우리 관계를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예. 미중 패권 전쟁이 사실은 이제, 시작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소위 이제 G2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소위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패권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패권 도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왔던 것인데, 그 부분이 본격화된 것은 이제 소위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등장, 미국에서는 트럼프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서 본격화됐다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런데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부분에서 소위 이제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소련과 군행전 시대의 소련과의 어떤 냉전 시대, 군행전 시대와는 다른 차원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소위 기술 패권, 어떤 경제 패권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매개고리가 된 것이 화웨이 문제였습니다. 화웨이 문제를 매개로 한 갈등. 그다음에 또 군사적인 패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듯이 사드 문제 관련한 갈등,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이미 지금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의 많은 논란을 지금 뜨겁게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미 2013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안 다 소위 경제 패권, 기술 패권과 연관되는 화해 문제, 그다음에 군사 패권과 관련되는 사드 문제, 이 부분이 이미 2013년부터 됐다라는 것이죠. 2013년이 무슨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2013년에. 예, 몇 가지 이제 대목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시진핑 체제의 등장입니다. 시진핑 체제가 그때가 시진핑 2013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시진핑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제 그런 소위 세계 패권 도전에 대한 어떤 그 정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권 도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소위 이제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 규정을 하면서 중국과 이제 어떤 그 중국의 패권 도전 전략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화해 문제하고 사드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반도에서 구체적으로 왜 어떤 그 빠른 속도로 이제 충돌이 되게 됐던 것인가? 그 어떤 계기점이 됐던 것은 2013년 2월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이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다 보니까 소위 중국의 패권 도전과 더불어서 북한 핵무장국가 전략을 봉특화하는 그 연도가 2013년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겹쳐지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충돌하게 되는 이런 영상을 띄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3년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4.5세대 소위 LTE였던 그 이제인데, 지금은 5세대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어떤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4.5세대였습니다. 4.5세대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당시에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부탁을 한 사안입니다. 이 어떤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었고, 그래서 결국은 LG에서 한국에서 수용을 한 거죠. SK는 그때 입장이 어땠습니까? SK는 수용을 안 했습니다. LG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미 그러면 이제 4.5세대만 하더라도, 예, 그 안전 보안 문제 같은 것이 그 당시 이미 공유되고 있었죠, 업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LG U+가 도입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비용 문제를 내세워가지고 비용 장비가 싸다 해가지고 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보안 문제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도 나름대로 미국에 또 이제 어떤 그 항의도 있었었기 때문에 절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도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과
미국의 시설이 있는 지역은 배제하고, 그러니까 LG에서 장비를, 4.5세트 장비를 도입할 때도 미국과 미군의 어떤 시설이 있는 주변 지역은 제외를 하고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 것인데. 그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업계에 좀 몸을 예. 담으셨으니까 예. 사실 그런 거는 경영자가 내린 의사결정 가운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당시에는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LG의 그런 어떤 4.5세대 장비에 대한 화웨이 장비를 어떤 그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앞으로 두고 이제 그 회사뿐만 아니고 그룹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건 또 국가 전체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영향을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 이상철이라는 분이 결정을 내렸을까 예, 알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5세대, 지금은 5세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5세대 관련한 어떤 화웨이 장비 관련해서 좀 충돌이 있는데, 사실 지금 5세대 관련해서는 당시 4.5세대보다 훨씬 더 어떤 심각한 양상으로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고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이제 통신 인프라 아닙니까?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붙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역시 5세대에서 LG가 이제 5세대 장비를, 화웨이 장비를 그 도입하게 오케이를 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5세대 화웨이 장비 도입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어떤 소위 기술 패권, 경제 패권과 관련되는 이 화웨이 장비 도입을 저는 이제 보수 정부도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있던 진보 정부는 더더욱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인식 속에서 친중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 겹쳐지면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이제 국가 경제,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드 문제 역시도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드의 도입은 2013년, 아까 말씀드린 2013년 2월에 북한이 3차 핵실험한 이후에 직후에 미국이 사드 도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 또 시진핑이 와가지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 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사드 도입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인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이걸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 중국 눈치를 보면서 완전히 친중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계속 위해를 시킨 것이죠. 그러다가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 한 이후에서야 이제 사드 도입을 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중국이 이제 소위 사드 보복을 하면서 롯데가 이제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 전반기에는 소위 친중 정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드 어떤 문제 관련해서도.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위 3불 정책. 을 통해서 뭐 사드를 이제 추가 도입을 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 전반기 있었던 친중 정책보다 훨씬 더 어떤 그 심각한 어떤 친중 정책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돼서 어떤 저 소위 안보상의 중요한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중국 문제를 많이 들여다보셨으니까 이제 중국은 궁극적으로 그 소위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중국의 이제 그러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그 2013년에 국무성과 국방성이 의뢰를 해서 카네기 재단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전략, 또 아시아 전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연구한 것인데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입니다.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안티액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 전략인데 이 안티액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핵심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접근하지 못하겠다. 지역거부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 근데 그 핵심 타겟이 되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화웨이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핵심 타겟이 한국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카네기에는 누가 발주를 한 겁니까? 국무성과 국방성이 발주를 한 겁니다. 같이 해서 공동으로 발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목표라는 것은 대중전략. 그렇습니다. 대중전략인데. 예, 예. 그래서. 그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핵심의 주동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중국인 것이죠. 중국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뭐 당시는 오바마 정부 때는 소위 피벗 투 에이시아 해서 피벗 투 에이시아 핵심에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예, 들어와서 이게 좀 안 끌리. 예, 아시아로 예. 들어와서 중국의 어떤 패권 도전을 어떤 그 대응을 하겠다. 소위 그런 전략과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오바마 정부 때는 말로만 하고 실제 실행을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하여튼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 이 그런 이제 반접근 그 지역 거부 전략의 핵심 타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 중국이 이제 추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접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완전한 영향력 하에 둬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겠네. 그러니까 친중 국가로 만들겠다. 친중국가. 한국을 친중 국가로 만들겠다. 거의 속국화 시키겠다니. 속국까지는 뭐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은 친중국가화 시키겠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화웨이 장비가 도입되고 춘천에 엄청난 규모의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지게 되고 예. 대구에 무슨 뭐 뉴타운 시티 뭐 뉴시티 예. 같은 예.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그럼 결국은 대량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사실 뿌리가 깊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한국을 친중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게 뭐 지금 한 예를 들자라면은 유학생만 하더라도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 7만 명 정도가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소위 조선족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선족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도, 지금 2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 23만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네요. 또 그 외에도 한국 국적은 획득하지는 못했지만은, 체류하고 있는, 체류하고서 이제 노동자로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또 수십만 다닙니다.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소위 조선족이 아닌 순수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또 수십만 단위입니다. 그래서 토탈 이 사람들이 한 70만이 넘습니다. 70만이 넘고. 예. 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위 중국이 한국을 친중화시켜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셈인 것이죠. 여기에다가 중국이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운영하는 공제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또 어떤 친중, 어떤 그 소위 정치 공자, 사회 공자. 공자 학원도 우리나라가 가장 숫자가 많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첫 시발점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예. 공자 학원의 어떤 교재나 이런 부분을 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중국이란 나라는 일종의 제국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행성해왔기 예. 때문에 그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에 의한 개념을 항상 갖고 있었던 나라 같고. 그렇습니다. 그 일본인 친구를 만나도 항상 일본도 예. 그렇게 전략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국을 해본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도 없지만 어떻든 간 정권이 바뀌면 대외정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 원장님 그동안 연구해 오신 결과를 보면은 한국이 어떤 식의 뭘 주의해야 되고 어떤 식의 그런 그 개념을 갖고 이 문제를 친중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맞서야 됩니까?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저는 이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힘이 강성해지게 되면은 항상 주위 국가들을 침략을 해왔습니다. 우를 치면 고조선 때 한나라가 침략해서 한사군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또 수나라가 이제 소위 중국을 통일했을 때 이렇게 또 우리를 이제 고구려를 침략을 했던 것이고 당나라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수많은 어떤 사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역사로 보면 딱 나오는 답이. 예. 수없이 많은 어떤 침략이 있어왔다는 거죠. 중국이 강성해지게 되면 어떤 한반도를 침략을 해온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당해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대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지금은 미중 신냉전 시대다. 그 인식을 정확하게 갖는 것이 그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냉전 시대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구 냉전 시대는 이제 80년대 말에 끝난 거 아닙니까? 소련과 동국사회주권이 붕괴가 되면서 구 냉전 시대는 끝났고, 그 다음에 1988년부터 2008년 세계금융위기까지는 탈냉전 시대, 소위 1급 체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심의 1급 체제인 것인데, 2008년 이후에는 소위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소위 신냉전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중 신냉전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그 정치, 경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 어떤 우리의 어떤 국가 전략, 외교안보 전략도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한국은 진보 좌파는 친중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고, 보수 우파 자체도 이 어떤 미중 신냉전 시대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어떤 새로운 국가 전략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의 우리가 생존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그 관점 자체가 신미중 냉전 시대의 네. 그런 전개란 그런 부분을 하에서 이제 모든 부분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렇죠. 어떤 상황에 있는가, 개인의 전략도 마찬가지니까 마찬가지 아니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고, 경제 전략이 됐든 여러 가지가.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그럼 국가도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모른다라면은, 잘못 판단한다라면은 그 국가는 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미중 신냉전 시대에는 일단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함께 미중 신냉전 시대의 특성은 각 국가 간의 무한적인 국익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글의 법칙이 새롭게 작동되는 그런 조건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그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라면은 이 국가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라면은 자칫 잘못하면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